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자녀 중에서 말을 못하는 덩어리가 있다면 부모인 우리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말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 못하는 거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자녀 중에서 이건 가정입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간질병 아시죠? 막 발작을 하고 그러는 그 간질병에 들어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플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한 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18절에 보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화려해지는지.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는요 정상이에요. 아이가 그냥 말만 못할 뿐이지. 그런데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간질병에 걸리면은요 거꾸로져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아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봅시다. 22절을 보면은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 여러분, 귀신이요, 이 아이를 불에 던졌대요. 그래도 물론 이제 귀신이 그 아이 속에 있으니까 불에 타고 막 화상을 입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에도 던져가지고 아이가 그냥 죽을 뻔하고. 그런데 자주 그랬다고 했어요. 자주. 이건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뿐인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나와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이런 증세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자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네가 내가 고칠 줄로 믿느냐? 그러면 믿습니다. 문둥병이 들면은요, 사람들, 성한 사람들 가까이 올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믿고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왔고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야, 네 믿음 대단하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 찾아보지 못했다 하고 칭찬하셨고요. 그 시로 나 낫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문제가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이 사람이 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새파래져가지고 완전히 죽어가는데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아니 주님 좀 고쳐주실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실 거면 이럴 상황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서 다시 회개라도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어떻게든지 고쳐야 될 사람 아닙니까? 심각한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회의를 가지고 나오고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고쳐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한테 얘기해야 될 사람인데요.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왔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도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가 여러분 패배주의라는 말을 아시죠? 패배주의가 뭔지 아시죠? 패배주의라는 것은요 경쟁이나 싸움, 뭐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적극적인 마음이 없이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싸우기도 전에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패배주의. 이 사람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인 패배주의.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인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구세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할 수 해도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진 거예요. 패배주의에 잠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패배주의 여러분 이 사람이 왜 패배주의에 빠지게 됐어? 패배주의에 빠진 원인이 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 어렸을 때부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래전부터 그때 했고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래 시간이 지났다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이 아들이 그러면은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의사도 찾아가서 주시고 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기 아들이 그 문제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아무 해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뭐 했겠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할 수 밖에 없었겠죠. 그리고는 안 되는 것 같아 포기했겠죠.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뭐냐면 패배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아 예수님께 가면은 사람들이 문둥병자도 나았고 뭐 불치병자도 나았고 나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저 높은 산 위에 올라가고 세 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함께 올라가고 아홉 제자들이 남아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고칠 수 있겠지 하고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제자들이 뭐 3분, 4분 잠깐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홉 명의 제자들이 붙어가지고 교대 교대로 돌아가면서 뭐 길리기 했는데 안 되니까 아야 길리기 좀 비켜봐 내가 할게 안드레가 하고 말했죠.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여러 시간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가 밤새고 그 다음날 여기서 내려오셨으니까요.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래도 해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역시 제자들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요. 자기 그 말 못하고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중간에 놓고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둘러서가지고요. 서로 막 싸워서 제자들이 틀렸다. 아니다. 제자들은 서기관들이 틀렸다. 여러분, 그 아이를 거기다 놓고 그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이 사람이요. 영적 패배주의에 깊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데리고 오니, 그 아이를 누구한테 데리고 왔느냐.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발작을 하던 아이가 덜 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를 발작시켰던 그 귀신이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죠. 이에 데리고 오니 지금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막 성풍을 흘렸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도 그 귀신은 여전히 힘을 발해가지고 아이를 너무 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욱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철저히 패배주의에 빠져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패배주의,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분명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다 할 수 없지만은 의사도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까지 왔는데 더 심해져요. 해도 안 돼요. 이런 영적인 패배주의에 자기도 모르게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힘쓰는 데도 불구하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 빠집니까?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진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예수님이 왜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뭔가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의심하는 마음, 불확실한 마음,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제안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당신이 뭐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제안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믿는 사람 뭐든지 할 수 있겠어. 능치 못하니까 믿으라. 자, 여러분, 해배주의에 빠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해배주의를 가져온 그 의심, 그 믿지 못하는 마음, 반신반의하는 마음,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그 불신앙의 옷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면은 내가 그분을 믿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 패배, 영적인 패배주의가 있다면은 이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보십시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 생각해보고 자시고 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질렀다는 건 뭡니까? 확신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강한 확신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이 사람은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소리쳤어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아들에게 붙은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버리시고요.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뭐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안 됐어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9명의 제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애를 썼지만 기도하고 뭐 안수하고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번에 끝냈어요. 말씀 한마디로 꺼지셨으니까 끝나버렸어요. 지난주에 어떤 그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형이 심장병, 심각한 심장병이 들었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세요. 심장병이 들었는데요. 마침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심장병 전문의 의사가 3명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그 심장 수술을 했대요. 뭐 의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이제 모든 걸 다 하고 심장이 뛰기만 하면 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데 자기들이 의술로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을 다 써서 다 했는데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안 뛰는 거예요. 그때 그 세 명 중에서 선임 의사가 지금 심장이 안 뛰니까 무엇이 중에 있는 그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발 심장에게 다시 뛰라고 말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즉각적으로 심장이 뛰더래요. 아무리 해도 안 뛰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같이 수술했던 의사들이 좀 의아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뛰니까. 그렇지만은 수술이 잘 끝나서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됐는데, 이분이 그 형의 그 수술을 하는데 자기가 같이 있었대요. 있으면서 그때 깨달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가 깨달은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자신을 움직이도록 우리의 영적인 심장의 말을 할 수 있는 선택과 그 다음에 결단은 우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분은 인간의 속성을 가졌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믿지 않는 백부장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6시간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패배주의를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사람이 그 자기 자신만이 심장을 뛰게 할 수, 자기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패배주의를 극복하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오픈하는 것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해줄 수 없어요. 그걸 내가 구원을 해버리면요, 예수님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간에 우리가 패배주의를 극복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패배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극복하자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아니야, 그거는 아니지. 지금까지 해봤는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마음을 열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이 얘기하는 거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 믿음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패배주의 옷을 던져버립시다. 벌써 던져버립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패배주의 앞에 여러분 저에게도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 패배주의에 붙잡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의 생각부터 패배주의를 없애버리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절망, 우리에게 있는 패배주의, 우리에게 있는 안 된다는 생각, 이런 것을 우리가 완전히 폐기처분 해버리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죠? 제자들이 자기들이 9명의 제자들이 다 노력을 했지만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나중에 조용하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도 다 있어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판단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왜 없었습니까? 믿음이 왜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고 제자들은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던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은 뭘로 원인을 분석을 했냐면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패배주의를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나의 패배주의를 주님께서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사탄이 이 패배주의를 주는 사탄이 우리를 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쉽게 물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패배주의가 우리에게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패배주의가 닥쳐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기도가 꼭 골방에서 한번 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외쳤던 게 기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패배주의가 닥쳐올 때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어요.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게 내 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지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많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가진 패배주의를 영원히 우리 몰아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